오늘은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13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흰 돌에 관한 이만희 씨의 새빨간 교리 사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흰 돌에 관한 이만희 씨의 새빨간 교리 사기.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번처럼 요한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17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보시는 파란색 그 별, 거기가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인데 거기에 있었던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의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버가모 교회에 개교회에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지금 주 예수님이 주신 계시를 받아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꼭 마지막 절에서는 성령의 음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이 동일하신 분입니까? 결코 아니죠. 네, 그렇게 주장하면 그것은 삼위일체의 이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 분은 다 다른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동일하게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진리인데요.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근데 여기 성령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적는데 성령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본질상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 본질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생각과 동일하게 그렇게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여기 시청하시는 시청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물론이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기는 사람들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지면 안 됩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이기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격려하시고 또 우리에게 상급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들에게 다 자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야 너희가 능히 마귀를 대적하라 하고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거기에 있는 거 보십시오.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다 받은 것들입니다. 그 받은 것을 우리가 활용하는가 활용하지 않는가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거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고 그 성령을 통해 또한 그리스도와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걸 대주시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 같은 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말에는 우리 성경에는 자라고 했지만 우리 영어 성경들을 다 보면 그 원어대로 충실하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할 수 있다고 결코 말하지 않죠. 바울은 항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패배자로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성령으로 살아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사람들이 되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기지 않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이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언제부터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신자가 되고 난 다음에 성도가 되고 난 다음에 한 10년, 20년 지나서요? 아닙니다. 구원 받자마자부터 이기는 자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지난번에 감추었던 만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추었던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만희 씨는 어떻게 얘기하죠? 이걸 이제 자기 교리, 이만희 교리 그렇게 바꾸어 버리죠. 네, 그 사람의 목적은 여기 감추었던 만나나 좋은 것들은 다 무엇으로 바꾸느냐 하면 자기로 결국은 다 바꿉니다. 자기의 말로 다 바꿉니다. 아주 그 도식 속에 그대로 오늘도 여러분이 보시면 여전히 그러합니다. 또 나쁜 거는 다 니골라당이라고 바꿔버립니다. 니골라당은 뭐죠? 정통교회를 말합니다. 네, 그것이 뭐 7명이든 뭐 700명이든 전 세계 모든 정통교 성도들을 다 포함하든 나쁜 거 다 니골라당으로 몰아서 다 정통교회로 몰고 좋은 거는 다 어떻게 하냐면 다 자기 걸로 취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감추었던 만나도 역시 자기 말 자기고요. 이만희 교리고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이기는 사람들에게 흰 돌을 줄 터인데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흰 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은 오늘 말씀드리지 않고 다음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흰 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기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들에게, 그 중에 이기는 그들에게는 흰 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흰 돌이 무엇인가, 또 이만희 씨는 어떻게 교리 사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희 씨는 이렇게 교리 사기를 합니다. 돌은 그리스도라. 처음엔 말을 하다가 바꿔버립니다. 돌은 심판이다.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리스도와 심판이 같습니까? 틀리죠. 네. 그리스도와 심판은 틀립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얘기한다면 또 달라요. 네. 근데 심판 이라고 바꿔버립니다. 여기 이 사람이 그 쓴 글을 보겠습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흰 돌에 대해 알아보자. 자, 흰 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흰 돌을 주신다고 했는데 흰 돌에 대해 알아보자. 다니엘서 2장 44절로 45절이 너무 다른 데로 끌고 가요. 문맥을 뭐 제멋대로 무시하는 겁니다. 문맥을 보고 거기에서 뭘 이기는 그 사람들에게 흰 돌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누가 흰 돌을 받을 것이며 그 이기는 자들이 받는 건 무엇이며 그 문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벌써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게 딱 마음속에 머릿속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 사기꾼, 이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끌고 가는 이 방향을 잘 아셔야 됩니다. 먼저 흰 돌에 대해 알아보자 하고 다니엘 구약 성경으로 쑥 들어가 버리죠. 네, 그 앞에 이제 또 뭐 모세 율법도 있고 한데 그건 제가 제하고 이것만 지금 말씀드리는데, 네,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로 문맥을 확 무시하고 지금 들어가서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항상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들으려고 절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하는 말은 다니엘서 2장 44, 45절에서는 산에서 뜨인 돌이 귀신의 나라 바벨론을 쳐서 날려보내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운다고 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산에서 뜨인 돌이, 이 말은 이만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처음 봐서는 몰라요. 네, 사람들이요. 저와 같이 연구를 많이 한 사람도 처음 볼 때는 이게 잘 안 보여요. 네, 꼼꼼하게 현미경을 놓고 보다가 보면, 현미경을 놓고 본다고 하는 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보면 이게 나타나요. 실제로, 네. 이 안에 있는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 45절로 가서 거기 말씀을 그대로 잘 해석한다면 경우가 또 다르겠죠. 그게 아닙니다. 산에서 떠인 돌은 2만 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비유고 자기 말이 다 실상이라고, 네, 이런 그 아주 악질이단입니다. 성경은 비유고 자기 말이 실상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비유, 자기 실상에 비하면 이건 비유 정도밖에 안 되는 책이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비유로 하고 자기가 실상 그리스도가 되어버려요. 그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기가 예수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막 그냥 그 화를 내고 뭐 막 그 고소하고 법정에다 고발하고 뭐 별짓 다 하죠, 이 사람이요. 네. 오늘 보십시오. 드러납니다. 산에서 또 인도는 이만입니다. 귀신의 나라 바벨론은 정통교회예요. 네. 그리고 날려보내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는 신천지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을 보고 돌에 대해서 흰 돌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러고 다니엘서 2장 44, 45절을 끌고 왔을지라도, 네, 문맥에서 다른, 아니 그거 우린 지금 여기 저 요한계시록 신약의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있는 흰 돌의 말씀을 그 문맥에서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다니엘서로 가서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을 보자고 그리로 우리를 끌고 가네요. 그럼 끌고 가서 거기서 말씀을 그대로 잘 해설해 주느냐? 아닙니다. 거기서 또 자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산 돌이라 하시고, 여기 예수님은 결국 누구냐 하면 이만희예요. 처음 볼 땐 모릅니다. 네, 아주 경건한 것 같아요. 네,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안에 있는 숨겨진 아주 검은 그 손을 보셔야 돼요. 네, 여우꼬리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만이 당신, 이만이를 말합니다. 당신을 산 돌이라 하시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이제 이만희와 부딪히면 다 깨지고 이만희와 부딪히면 다 가루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그 말을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 보면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네, 이걸 그냥 그대로 우리가 그 본다면 이거 뭐 틀린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마태복음 21장 그 뭐 40절 41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데 뭐가 틀려? 그렇게 물어본다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이만이라고 하는 그 속셈을 가지고 지금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서 해설하고 성경을 강의하고 해석한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 생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게 이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 특징이고 이게 바로 이단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이 10분 아니라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다 한결같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성경을 보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경인 걸 끄집어내서 자기가 원하는 말로 바꾸고 자기 교리로 바꾸고 몰몬은 몰몬 교리로 바꾸고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교리로 바꾸고 이만희는 이만희 교리로 바꾸고 통일교는 통일교로 바꾸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단들의 책을 읽을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속셈을 검은 이 속마음을 알고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만 보고 있으면 김 목사님 아니 여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다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래요? 아니 전에 보니까 그 우리 이번에 CBS 동영상 아저 신천지 실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8부까지 했던 거기에 나오는데 보니까 거기 한 그 세 분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총신대학원 대학원장이세요. 이름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거기 패널의 한 분으로서 현웅 목사님하고 또 진용식 목사님하고 셋이 이제 사회자하고 이제 사람들 앞에 있는 그 앞에서 패널을 해서 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기긴 보니까 뭐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합디다. 그렇죠. 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그분이 총신대학원 대학원장이라는 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데 뭐라고 그러더라 해명을 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맥이 툭 빠지더라고요. 어쩌자고 저런 말씀을 하고 있나 답답하게 해명을 하라니 제대로 책을 안 봤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리까지 나와서 대학원장이라는 분이 말이죠. 똑바로 알고 나와서 얘기를 해야죠.
모르는 거예요. 이 신천지 실체에 대해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낮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뭐 총신대학원 대학원장까지 그렇게 대학원장까지 돼 있으면 공부 많이 하신 분이죠. 그런데 적어도 신천지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너무 그 속성을 몰라요. 아니 뭐 보혜사라고 말해 이만희가 자신이 여기 보니까 보혜사 이만희라고 쓰기도 하고 안에 보니까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해명을 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아주 안이한 그런 대답을 합니까? 거기 제가 진용식 신현웅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진용식 목사님 얼굴 보니까 아주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그 실망하는 빛이 역력하더라고요. 네. 아 왜 저렇게 약하게 얘기를 하나? 네. 해명은 무슨 해명? 아, 자기가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한테 말이죠. 네. 이단이 무슨 해명이 필요해요? 여기에 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다 팔아서 자 이만이라고 하는 판에 성령 보혜사 이름 정도 하나 그저 팔아먹는 거 이 사람이 뭐 그렇게 도용하는 거 이 사람이 뭐 무서워할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단도 안 됐어요. 그런 거 무서워하면 보십시오. 잃어버건대 돌은 심판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앞에 이제 다니엘서 2장 44, 45절에 그 산에서 뜨인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 산에서 있는 돌, 그것이 와서 이제 신상을 꽝 쳐가지고선 그게 산산조각이 나오고 그 조각이 이제 큰 산을 이루고 뭐 이런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그 돌이 뭐냐. 네, 돌은 심판을 상징한다. 그럼 뭐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냐. 돌이 누구냐. 이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연구를 해야 알아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연구해야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아마 이만희 씨가 지금 이거 아마 이만희 씨가 지금 보고 있으면 야, 저 김 목사 열심히 정말 연구해서 찾아내네. 내가 속인 거 다 찾아내네. 다 들통나게 하네. 아마 그럴 겁니다. 들통날 수밖에. 연구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보는데 들통이 안 나요. 그게 왜 들통이 안 나? 잃어버건대 돌은 심판을 상징한다. 이만희는 네, 바로 그 말입니다. 문맥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비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흰돌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은 이기는 자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셨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인 만나와 흰 돌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이기는 그에게 심판을 줘요? 그렇죠? 아니 이기는 사람에게 너 이겼어? 맞춤하고 때리는 그런 경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미친 경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기면 포상하고 이기면 아 뭐 스탠리 컵 같은 거 이 저 그 우리 저기 그 아이스 하키 같은 거 말이죠. 아 그거 뭐 우승하고 나면 그냥 끝나지 그냥 그 이 저 우승 컵도 주고 또 얼마나 많은 상금도 받고 그러는데요. 네. 세상에 그렇게 이기는 사람한테 그렇게 심판 주는 데는 없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왜 이기는 자에게 그 힌도를 준다 얘기를 했냐면 이 말입니다. 이기는 자는 자기라고 보니까 자기라고 말하니까 이만희에게 심판권을 준다. 이만희가 가지고 있는 그 말, 이만희가 만들어낸 그 교리 이거 가지고 믿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고 요 말을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의 지금 머리에 있는 구상이 이것입니다. 뭐 크게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걸 알고 보면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코드예요. 숨겨진 코드. 예, 다시 한번 보면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에서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니까 좋은 나라일까요? 나쁜 나라일까요? 물론 좋은 나라이죠. 네,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 나라,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 그 한 나라, 영원한 나라, 좋은 나라를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무엇이요?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그 나라, 한 나라. 그것이 영원히 설 것이라.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개혁에는 이거 전에 개혁 개정에 전에는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요. 네, 하여튼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그 손대지 않은 그 돌이 산에서 나와서 신상을 칩니다.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여기 왕은 느부갓네살 대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룻밤 꿈을 꾸었죠. 큰 신상인데 머리는 순금이고, 그다음에 이 가슴과 양팔은 은이고, 또 이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고, 종아리와 발은 이 철이고, 그다음에 이제 발에 발로 들어가니까 철과 진흙이 섞여 있고, 네, 그런 신상입니다. 이것을 이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나와서 꽝 쳐버리니까 이 여기에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다니엘이 지금 그 느부갓네살 대왕의 꿈을 지금 해몽해 주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4대 제국을 말합니다. 지금 첫 번째 제국은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그 왕국입니다. 이 순금입니다. 네. 그 다음에 메대 바사, 메대 왕국과 바사 왕국이 연합된, 그래서 금보다는 은이 좀 약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와 이 넓적다리가 노시 되는데, 노선, 이,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될 메대 바사 제국을 멸망시키고 일어나는 이 헬라의 마게도니아 왕국이죠. 이, 저, 알렉산더 대왕의 마게도니아 왕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아리의 철 그리고 발의 철과 진흙이 섞인 이것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한 다음에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로마 제국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은 멸망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왕국은 어떤 왕국인가, 이 한 나라는 어떤 한 나라인가,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 나라가 무엇인가? 한 나라는 개혁주의 무천년설에서는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있는 이 그 금신상 세대 제국이죠. 이 제국들 사탄의 이런 그 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또한 그들을 억압하고, 네, 이러는 그 바로 그런 세상 나라. 그들은 다 멸망하고 결국은 교회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지게 된다. 이렇게 무천년설은 주장을 하고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 땅에 세우시게 되는 그 천년왕국이 바로 그 한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 네. 그러면 여기 손대지 아니한 돌, 와서 꽝 침으로 말미암아서 쇠, 놋, 진흙, 은, 금이 다 부서지게 만든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돌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은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하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릿돌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8장 14절에도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거룩한 곳이 되시는데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 이스라엘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아니면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된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걸림돌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지옥에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정도를 따지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그래서 믿지 못하고 들어온 사람들과 달리 그들은 믿으라고 여러 번 그들에게 권면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더 큰 죄를 지게 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죄를 그들이 의도적으로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걸림돌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하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한 돌 예수님은 시험한 돌이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 말씀뿐이 아닙니다.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네. 믿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좋은 말씀이죠. 네.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침돌입니다. 걸려 넘어지는 돌입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기초돌은 어떻습니까? 맨 밑에 놓이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에 이런 그 위에서 누르는 그 힘, 그 무게 이런 모든 것들을 이 기초돌이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건물은 그 위에 쌓아 올라가기 위해서 이 기초돌에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그들이 올라가면서 안정되게 계속 건물을 쌓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튼튼한 기초돌 거기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기초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이렇게 그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은 기초돌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많이 비유가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도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프라시오스라는 말씀이 좀 전에 구약에도 나왔고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네, 우린 지금 흰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가 여기 보니까 산돌, 리빙스톤, 산돌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거침돌입니다. 걸려 넘어지는 그런 그 돌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프레셔스, 아주 소중한, 아주 보물 같은 그런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기 산돌, 예수, 이렇게 분명하게 돌이 그리스도라고 이 돌을 그리스도로 상징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보배로운 모퉁이 돌 기초석 제일 중요한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모퉁이 돌 되시는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된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대 앞에 설 때 결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를 거절하시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침돌이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즉 예수님을 전도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믿지 않는 죄까지도 저들이 첨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는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돌을 그리스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보물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버려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보배로 이렇게 자기가 안고 그 보배를 꼭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돌, 네, 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거침돌,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돌, 그리고 모퉁이돌, 머릿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니 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졌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은 무천년설이나 전천년설이나 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그 신상에게 와서 꽝 침으로 말미암아 금, 은, 뭐 놋 그리고 쇠 지능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와서 충돌한, 그리고 태산을 이루고 왕국을 이루고 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 돌은 어떤 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전천년설은 이제 어떤 입장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그 이방 나라들을 다 정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수립하시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다시 이 말씀을 이제 뭐 저 이만희 씨의 거짓된 발언을 좀 보면, 다니엘서 2장 44, 45, 45절 지금 여러분이 다 해설을 들으셨습니다. 산에서 뜨인 돌이, 네, 그리스도이시죠? 네, 이만희가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귀신의 나라 바벨론을 정통교회를 쳐서, 귀신의 나라 바벨론이 아니죠. 네. 이 전체는, 이 개혁주의에서 보면, 또 개혁주의의 무천년설에서 보면, 이 귀신의 나라 바벨론이 아니죠. 네, 그것은 믿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 나라들을 말하죠. 또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 볼 때는, 그 이제 깨진 그런, 그래서 온 박살이 난, 예,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절하는 그 모든 이 세상의 나라들 또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귀신의 나라 바벨론 정통교회를 쳐서 날려보낸다고 이렇게 얘기했지. 네, 이단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항상 정통교회 죽이고 정통교회 날려보내고 정통교회를 치고 영원히 멸망시키고, 이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 교회를 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처를 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이 되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바울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해보다 밝은 빛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누구를 핍박합니까?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자는 곧 나를 박해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단이 되는 건 무서운 범죄입니다. 무서운 범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만희를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산돌이라 하시고, 네, 이러보건대 돌은 심판을 상징한다.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문맥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비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죄 짓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서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마귀의 말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 이것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 마귀의 말을 믿게, 무서운 죄입니다. 이단이 되는 건 무서운 죄이지만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건, 이건 사람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가 이단의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이만희 씨의 교리 사기를 보면 돌은 그리스도라 했다가 돌은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십시오. 돌은 심판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앞에서는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다가 심판으로 바꿔버렸어요. 두 번째는 돌은 그리스도라 했다가 돌은 심판이라 했다가 돌은 말씀이라 바꿉니다. 그 다음에는 돌은 이만이라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자, 그러면 돌은 그리스도다, 돌은 이만이다. 돌은 이만인 누구란 얘기예요? 이만인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돌은 그리스도라 말했다가 그 다음에 돌은 심판으로 바꾸고 돌은 심판을 돌은 말씀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돌은 말씀이다 했다가 돌은 이만희로 또 바꿉니다. 그러면 돌은 그리스도 돌은 이만희 하면 이만희 이고르 그리스도죠. 네. 자기 말은 절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많은 실제상 그리스도로 그렇게 여기 그 그리스도는 비유고 이만희는 실제 그리스도고 그렇게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론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만희 씨가 한 말은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는 자, 이것도 아니 우리가 지금 신도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있는 신도를 말씀하는데 아까는 또 다니엘서 구약으로 갔다가 이번엔 또 요한복음으로 또 가네요. 네, 그리고서 이제 뭘 찾아내는가 하면 계속 심판만 찾아내는 겁니다. 율법의 심판.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다니엘서에서 그걸 또 심판이라고 또 그렇게 하죠. 그 돌이 왜 심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세상 나라 심판하시고 이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그리스도가 왜 심판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심판이십니까? 그렇죠? 네. 여기 또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하였으며 또 심판을 찾아내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 말씀 들어가면 맞아요. 네. 그 말씀 들어가면 이 말이 맞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흰돌에 거기에다 갖다 붙이냐는 말씀입니다. 문맥이 다른데 왜 거기다가 붙이느냐고 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상으로 주시는 그 흰돌을 왜 심판으로 바꾸기 위해서 저 구약의 율법으로 갔다가 다니엘서로 갔다가 여기서 예수님 말씀 또 심판의 말씀을 찾아서 억지로 그것을 연결을 시키느냐는 말입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 말이 성경 말씀 맞네. 아니 성경 말씀을 그 성경 말씀의 문맥에 맞춰서 서로 맞게 해석해야지 성경 말씀 정반대되도록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그 말씀을 그 이제 왜곡하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린 성경만 가지고 한다. 성경만 가지고 왜곡하는 거예요. 성경만 가지고 다른 성경을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반대로 맞고 놓을 수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돌은 예수 그리스도다 해놓고 난 다음에 돌은 심판이다 바꾸고 돌은 또 말씀이다 바꾸고 돌은 또 이만이라고 바꾸고 결국 돌은 그리스도 돌은 이만이 돌 그리스도는 이만이로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성경을 왜곡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할 때 항상 하는 말이 그 사람 말 가운데서 전체에서 문맥을 보지 않고 그 중에 말만 딱 뽑아가지고선 바로 이 사람이 이런 말 했다고 하는 아주 그것이 정말 그 거짓말하는 아주 잘못된 방법입니다. 사람은 아주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 방법인데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문맥은 다 무시하고 중에 딱 뽑아가지고 말이죠. 네. 여기 지금 요한복음 그 말씀.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펴져 있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 맞아요. 거기에 있는 말씀은. 근데 왜 하필이면 그게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서로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에 펴져 있는 그거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고 여기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감추인 만나와 함께 주시는 흰 돌인데 그게 무슨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와서 바로 그 흰 돌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문맥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비유해서 갑니다. 그러므로 심판 도구인 돌의 실체는 성경 말씀이요. 돌이 또 성경 말씀으로 바뀌네요. 그렇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아가 그 말씀을 예수님처럼 마음에 기록한 사람임을 할 수 있다. 사람 누구예요 이게? 이만희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만희라는 얘기예요. 그 돌이. 처음엔 그리스도라고 시작했다가 이제는 뭐 심판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돌의 실체는 성경 말씀이요. 이 사람의 실체가 뭡니까 그러면? 네. 지 멋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아니 왜 거기를 나아가요? 성경 말씀대로 믿지 왜 나아가 지 멋대로 나아가 그 말씀을 예수님처럼 마음에 기록한 사람을 이만이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네. 결국은 거기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깨뜨리시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그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아까 말씀 뭐 교회에서 뭐 전천연설이든 뭐 무천연설이든 뭐 다
그 산에서 그 뜨인 돌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믿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사람이라고 이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만희교가 돼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만희라는 사람이 교리를 만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진리와 반대된 비진리를 믿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미치죠. 네. 그 지난번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1부에서 8부까지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될 수가 있는가? 진리를 바꿔놓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진리가 되고 비진리가 사람을 얼마나 해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비진리로 바꾸어서. 성경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걸 비진리로 바꾸어서. 칼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어머니의 손에서 아이들 그 음식을 해주는 그 칼은 얼마나 복된 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칼을 흉악한 이그 살인자가 그걸 취해서 애꿎은 사람을 죽인다고 할것 같으면 그 칼은 아주 흉악한 칼이 돼버리는 거예요. 같은 칼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도 진리지만 잘못 사용하면 이렇게 사람을 죽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죽여요.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에 기록한 신돌은 심판하는 말씀이며, 아까 심판했다가 말씀으로 바꿨어요. 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 곧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 야곱 바꾸니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 처음부터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 복음방 이런 데서 사람들이 몇 개월 공부하다 보면 확 바뀌잖아요. 목사님들 보면 완전히 마귀에 사자하고, 네. 교회 보면 완전히 불법, 아주 그냥 범죄, 아주 이건 바벨론, 아주 이건 마귀의 아주 그뭐 어떤 그 예배당 같이 보이고 말이죠. 네. 이렇게 하나하나 바꿔가니까, 네.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과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이만희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 곧 신약 성경에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잘못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만희 교리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흰돌은 심판한 말씀이며, 그 말씀은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이고, 새 언약이 곧 신약 성경의 말씀이고, 이만희 교리란 얘기예요. 여기 다음에 보면 나오죠. 새 언약을 세우시던 유월절 밤 예수님께서는 그 살과 피를, 여기다 새 언약 이만희 교리, 살과 피 이만희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보시면 계시록 예언과 그 이룬 실상을 가감없이 받아 마음에 두는 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인 떡. 이게 지금 예수님의 피와 살, 이게 바로 계시록 예언과 그 이룬 실상, 자기 이만희 씨가 자기가 그 썼다고 하는 요한 계시록 실상 이만희 교리예요. 그게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하는데, 보십시오. 여기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는데, 그 앞에 새 언약이 있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희 교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문에 기록한 흰 돌은 심판하는 말씀이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 곧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하는 것처럼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만희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돌은 뭐냐? 이만희 교리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이다. 근데 그뿐입니까? 여기 보면 성경 말씀이면 나아가 그 말씀을 예수님처럼 마음에 기록한 사람 이만희. 네. 이만희 교리라고 했다가 이만이라고 했다가. 네. 그 흰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이만희의 교리 사기는 돌은 그리스도라 했다가 돌은 심판으로 바꾸고 돌은 심판으로 했다가 돌은 말씀으로 또 바꾸고 돌은 말씀이라 했다가 또 돌은 이만이라 또 이렇게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지금 보셨어요. 그걸 제가 이렇게 도표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돌은 이만이, 돌은 그리스도니까 바로 이만이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이만이가 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돌들은 다 그리스도, 그것은 다 비유고 이제 나타난 이만이, 이게 진짜 실상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자기 말로는 이제 자기에게 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거길 왜 가요? 거길 왜 가세요? 아직 재림하시지 않은 예수님이 거길 왜 가요? 그렇죠?
재림하게 되면 온 세계적인 그 격동이 일어나고 온 세계적인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나고 온 세계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는 대소동인데 한 사람만 뭐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래도 야 대단하다고 그러는 세상에 그 모든 구원 저 예전에 믿고 죽은 모든 성도들이 다 그 부활하는 그 경천동지하는 그런 그 그런 때 뭐 재림의 때가 어떤 때인데 재림의 때 재림하신 예수 그러니까 자기에게 왔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만희 교리사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만희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건 모두 자기가 다 차지하고 자기가 다 이제 아주 그냥 자기 나중에 보면 생명체 예수님께서 예수 그 그리스도의 생명체 그것도 자기가 다 관리해 버려요. 그래서 구원을 자기가 뭐 얻어줬다가 뺐다가 자기 마음대로 지웠다가 뭐 넣었다가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이게 바로 이만희 교리입니다. 이게 바로 신천지 교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을 다 이만희 교리로 바꾸죠. 또 신약 성경 뭐 새언약 다 이만희 교리로 바꾸죠. 이만희 교리의 사기입니다. 그걸 신약 성경, 예수님, 새 언약 이런 얘기하면 다 성경에 있는 용어니까 아 성경적이네. 근데 그 배후에 뭐가 있냐면 다 이만희 교리, 이만희 그로 다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둔갑을 시켜놓는 거예요. 이만희 씨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가 계시받아 된 것이다. 그렇게 그 변명을 합니다. 계시받았으니까 이런 걸 다 아는 것이다. 너희들은 모른다. 나만 안다 천하에 나만 알고 있다 그렇게 저한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미 그 저기 아주 유튜브에 공개를 해버렸는데요. 그리고 제가 지금 거기에다가 이제 그 지난주에 설교한 것 일부를 제가 올려서 이만희 씨 보라고 제가 거기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거 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답변이 없어요. 답변할 리가 있나? 답변할 수가 없는데 답변을 어떻게 해요? 비유를 실상실상하고 실상을 또 뒤집어 바꿔놓고 왜? 실상은 실상을 또 뒤집어 바꿔놓고 그걸 어떻게 자기가 그걸 해결을 해요? 절대 못합니다. 저한테 답변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이만희 씨 절대 못해요. 당신 한번 해봐요. 네. 답변하기를 기다릴 테니까 절대 못합니다. 네. 거짓말하고 어떻게 진리 앞에서 절대 그 못합니다. 자 이렇게 교리 사기를 하는데 이 계시 제가 이만희 계시라고 하는 게 절대 사기다 아주 절대 교리 사기다 하는 걸 제가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세 가지 절대적인 성경에 나오는 교리를 절대적으로 사기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했다고 절대 사기합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승천했다고 절대 교리 사기합니다. 이만희 씨는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셨다고 절대 교리 사기하는 게 바로 이 이만희 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희가 받았다고 하는 계시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교리 사기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리 사기 아주 콜렉션 교리 사기로 아주 그냥 그 짜맞춘 그런 것들입니다. 이 사람 여기에 예수님의 영의 부활 주장하잖아요. 성경 말씀 쓱 들이대면서 베드로전서 3장 18, 19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영이시다. 여기다 아주 예수님을 영으로 부활했다고 해서 거기서 하나 더 올라가서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다는 게 여기 나타난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영의 부활을 주장하는데요. 여기 보면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한 이유도 그 이전 형상이 아닌 변화하신 성령체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체는 영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아주 교묘하게 써놓은 것입니다. 뭐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이 부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부정했다가는 그걸 아주 그냥 뭐 주일학생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이런 성령체니 뭐니 영, 네, 뭐 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고 이걸 보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신 걸 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의심을 최대한 주지 않으면서 바로 그리스도가 영으로 부활하셔서 영으로 승천하시고 영으로 재림하셔서 나에게 왔다니까 이 이야기를 하느라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정말 간교한 걸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Behold my hands and my feet 영어로 내 손과 발을 봐라. 네. 나인 줄을 알라. That it is myself. 네. 내 손과 내 발을 봐라. 그 상처가 있으니까 제자들이 알겠죠? 네. 보통 사람들 손이 아니라 상처가 난
It is myself. 이게 나다 하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또 나를 만져봐라. 영어로 handle me and see. 혹은 touch me and see. 나를 터치해보고 나를 봐. 이게 예수님의 귀신입니다. 근데 뭐 영으로 부활했고 뭐 성령체가 돼서 알아보지 못했고 뭐 이런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사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내가 계시받아 하는 거야. 웃기지 마라. 이만희 씨 절대 교리 사기. 예. 절대 교리 사기. 만약에 이게 억울하면 도전하세요. 나한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인정한다. 믿는다. 이렇게 나한테 말하란 말이에요. 나한테만 말하지 말아요. 아주 유튜브로 공개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당신 집회할 때 잠실이나 이런 데 집회할 때 그런데 분명히 얘기하란 말에 내가 말하는 게 당신이 그 억울하다 싶으면 나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얘기해 봐요. 얘기해 보란 말이요. 얘기할 턱이 있나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이 영으로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여기 예수님이 내 몸을 만져보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절대 사기꾼인 게 여기 나타나죠.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나는 영으로 부활했다 하고선 그렇게 이만이라는 사람한테 갔다가 그렇게 다른 계시를 줄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만이 씨 말이 돼요? 당신 봐도 우습지? 우스울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As you see, I have. 내가 이 몸이 있는 걸 너희들이 지금 본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He showed them his hands and his feet. 영어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발을 showed,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계시를 사칭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 앞에서. 절대적으로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이 계시라는 말만 하면은 그건 절대적인 사탄 계시입니다. 거짓 계시고. 바로 이거. 아주 이게 이만희 교리 아킬레스건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교리 아킬레스건이기도 하지만 이만희 교리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만희 교리와 싸우는 신천지 교리와 싸우는 여러분들은 이 아킬레스건을 꽉 잡고 이걸 쳐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이 그 이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 이걸 믿지 않는 너희들은 바로 절대 교리 사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다른 성도들에게도 알려주고 신천지인들에게도 알려주고 당신들은 신천지인들은 이만희 씨는 절대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다 그렇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을 보여줘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계시가 바로 절대 사기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주도 되시고 구주도 되시죠.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사야 8장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지대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게는 걸림돌 심판주가 되셨고 이 말씀에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니. 즉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돌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데 그 돌은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보배로운 믿는 자들에게 보배로운 그런 그 모퉁이 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친 돌,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성경에서 돌은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고 심판하시는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 따라서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 그렇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돌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심판하십니까? 다시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돌은 무엇인가? 이만희 씨가 이제 그 글에 쓴 걸 오늘 보여드렸는데 처음에는 그리스도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바꿉니다. 이게 말씀은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네, 이건 이만희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만희 자신의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니 뭐니 실상계시 절대 사기계시 절대 사기교리 이거 가지고 여기 말씀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만희로 또 바꿔버립니다. 이만희나 그리스도나 동일한 것이죠.
네. 성경의 수도는 무엇인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데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기도 하고 심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기도 합니다. 믿고 믿지 않는 데 따라서. 이만희라는 사람은 여기 그 돌은 성경의 돌은 그리스도다, 심판이다, 말씀이다, 이만이다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의 신돌은 무엇인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하우스 박사님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흰돌은 재판관의 그 흰돌, 검은 돌 던지는 권한이 있는데 재판을 마치고 재판관이 이제 이 사람 그 죄인이다 할 때는 검은 돌을 던져서 사형을 언도해 버립니다. 또 나가면서 이 사람 사면이다 할 때는 흰돌을 이렇게 던진다고 합니다. 통에다가 던지면 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돌을 던진 흔히 흰돌 던지고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기는 그에게는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말씀의 근거로 이 말씀이 있죠. 네, 지금 조금 전에 심판하는 권세.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 판단하고 천사도 심판하고 세상도 심판하고 네, 이런 그 권세를 말씀하고 있다.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흰돌은 로마의 전통을 따른 것으로서 경기에 이긴 사람, 승자에게 주는 경주자, 그 경기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그런 돌이다. 네. 승자에게 그 사람의 이름과 함께 저 이름 제가 만약에 경기에서 이겼어요. 네. 그럼 제게 이제 흰 돌을 줍니다. 흰 돌에 제 이름 김홍기가 적혀 있어요. 네. 이걸로 이제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흰 돌을 주시니 흰 돌을 내가 받는다. 그러니까 승자가 됐어요. 거기에 내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승자의 영원한 잔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당시 로마의 그 문화에 이렇게 그 착안해서 그 흰돌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 있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로마 전통이 아니라 그리스 전통입니다. 그리스 전통에는 그 당시 올림픽이나 이런 경기를 하게 되면 승자 이긴 사람들에게 흰돌을 줍니다. 이 흰돌은 뭐 자기 이름이 새겨진 그런 그냥 흰돌을 줍니다. 그 흰돌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자기 이름이 새겨진 그런 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봤던 그런 건 아니고 흰돌을 받는데 경기에서 이기면 흰돌을 받긴 받는데 이것은 나중에 이 돌, 흰돌과 실제 상급과 교환하는 네, 그런 것으로 마치 화폐같이 네, 그 받는 네, 그 교환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흰돌을 주겠다 하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우리도 이겨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흰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흰돌에 관한 이만희 씨의 새빨간 교리사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만희 씨는 돌은 그리스도라 이야기했다가 돌은 심판이라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심판으로 바꾼 후에 또 돌은 말씀이다. 바꾸고 그 다음에는 나아가 그 다음에 이제 돌은 이제 사람 이만희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돌 그리스도와 돌 이만희 그리스도와 이만희를 이제 동일시하는 이런 그 교리 사기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오늘 봤습니다. 그리스도를 이만희로 바꾸고 성경 말씀을 이만희 교리로 바꾸고 신약 성경을 이만희 교리로 바꾸고 이렇게 교리 사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돌은 무엇인가? 돌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나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이만희 씨는 여기에 흰 돌을 뭐로 봤냐면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심판, 말씀, 이만희 교리, 그 다음에 이만희 이렇게 크게 잘못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명확하게 이 차이가 드러나죠. 계시록 2장 17절의 흰 돌은 무엇인가? 재판관의 흰 돌, 검은 돌 던지는 권한, 즉 심판하는 권세다. 로마의 전통을 따른 경기의 승자에게 주는 경주자의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이다. 승자의 영원한 잔치에 들어간다. 혹은
그리스 전통을 따른 경기의 승자의 기준은 흰돌이다. 이 흰돌을 가지고 나중에 실제 상급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에서 이기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이렇게 여기에 우리 정통교회에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13번째 말씀을 다 마치겠습니다. 이제 21church.com에서 저의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실 수 있기 바라고요. 이 세 가지로 함께 트리오로 짝을 지어서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13개까지 말씀이 올라왔고요. 맨 위에를 보시면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지금 1에서 27절, 27편까지 말씀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100%다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이것은 이전에 증거한 말씀인데 역시 여기에도 요한계시록에 관한 말씀이 많기 때문에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시청하셔서 이 세 가지를 다 여러분들이 취하시고 큰 유익을 다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 전해주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